제가 참 이 신인 감독으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뭐 촬영 전부터 촬영하면서 촬영 끝나고 나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선배님을 포함하여 정씨, 진우씨, 수비씨 모두가 다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 리허설을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같이 그 비행기 안에 조금 비행기 안에 있었던 다른 승객분들, 배우분들도 다 같이 그 리허설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뭐 성동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승객분들의 이제 공연이나 독립영화나 이런 네, 출연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연기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을 성동희 선배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밥 먹다가도 세트장 가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네, 정말 이렇게 리허설을 많이 열정 요구해 주셨고 진우 씨 같은 경우도 이 용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분이 진구 씨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진구 씨랑 또 되게 늦은 시간까지 가서 많이 괴롭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제 생각을 또 많이 이렇게 수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수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사실 네 뭐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도 너무 많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같이 리허설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또 만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저 스스로는 감사하고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원인 결과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CG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CG라고 하면 그 비행기들의 움직임인데 그 비행기들의 움직임이 좀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치 우주선이 날아다니듯이 뭐 이렇게 공기에 저항도 없이 날아가지 않았으면 했다 뭐 이런 지점들이 있었고 저희 CG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그 항공 시뮬레이터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장면들을 다 직접 구현을 해봤고요. 그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실제로 그 CG팀한테 그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너무 잘 다 어떤 그 사실 마지막 감정 같은 경우도 이게 과한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제가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절한 지점들을 잘 찾아서 잘 표현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저는 어려웠지만 너무 배우분들 통해서 잘 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93 얘기를 하셨는데 플라이트 93도 사실 참고를 했고요. 또 참고한 다른 영화 여러 영화들이 많은데 플라이트 93 자체도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사실 그 감독님도 생존자가 그 플라이트 93 같은 경우는 아예 생존자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송 녹음만을 가지고 그 영화를 연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방송 녹음과 그 승객들의 통화 내용 통화 기록을 가지고 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실화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식이라고 해야 되죠. 팬들 촬영 방식을 좀 잘 이용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극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방식의 촬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시죠. 납치범 한 명인데 왜 제압을 못했을까? 네.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왜 제압을 못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동안은 생존자분들을 제가 만나뵙지 못했었어요. 일부러 안 만나뵙던 것도 있어요. 사실 뭐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될까봐 안 만났었는데 그 생존자분들한테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가장 엎드리고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태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저도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어떤 그건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네, 의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행동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그냥 본능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순간에 그걸 목격했고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승객 배우분들은 전 다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응해주셨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뭐 이미지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의 외모를 좀 풍기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캐스팅이 정해졌던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 캐스팅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이 상황을 전부 다 미리 알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응을 해줬으면 했어요. 각자의 캐릭터를 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또 각자 또 연구를 해오시겠지만 그래서 전체 리허설을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과 또 촬영 전에 여러 번 하고 촬영하면서도 또 리허설을 또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아, 이 앙상블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튀어나가면 또 안 되고 이 앙상블을 맞추는 모습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각자 그 모든 스태프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여기서 한번 드리겠습니다.